이쪽 사람 이쪽 앞쪽으로 오세요. 4 2 1 몇 사람이네. 오토밤이 대세라. 여기 해변에서 하는 거 너무 좋은데요? 아주 스페셜한 게스트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누구 나올까? 나 아니야? 누구야? 건우비야? 건우비 아니야? 맞네. 어때? 와, 오토밤의 여신이죠. 저기까지 갔어. 섬의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한 1위 후보대사 정지선 셰프를 아니지. 잘했는데요? 아, 그니까. 안녕하세요. 바쁜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타피코 정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뭐야? 누구야? 아니, 조우식 셰프는 왜 올라가? 저 6시에 여기서 뭐, 저 사인회 하거든요. 축제는 너무 조용하지 않아요, 관객들이? 너무 조용해졌어요. 다시. 다시. 자, 한번 놀러 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3,000명에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창피해. 아, 다시 분위기 좋아지죠? 다시 분위기 좋아지죠? 야, 지선아, 대단하다, 너. 아, 열심히 한다. 얘 제 열심히 하는 거 인정하자. 아, 행사를 꽤 크게 하는구나. 아니, 세계적인 축제예요. 네. 외국 사람들 많아요. 아, 나 내년에 한번 가봐야겠다. 우산 진짜 많다. 여기 뷔페 되게 잘 해놨고. 사인회도 한번 눌러보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선 셰프입니다. 혹시 아세요? 예. 저 여기서 오늘 사인회 하니까 이따 시간 되시면 한번 눌러보세요. 어, 안 가겠다는 얘기죠? 표정이 딱 봐도 안 가죠. 미니 팬사인회. 미니 팬사인회죠, 미니. 초미니가 될 수도 있어요. 얘들아, 팬사인회. 자, 여기요. 여기야? 아, 여기야? 그리고 저 사인회 하는데 라인을 쳐놨어요. 사람들 줄 서 있게 라인을. 근데 원래 보통 보통 아이돌 들어오자 치거든요. 이 라인이 필요가 없어요. 라인 치겠죠. 아니, 한번 볼게요. 뭐, 예, 예. 와, 들어가자. 와. 어, 온다, 반대 온다, 반대 온다. 안녕하세요.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잖아요. 오, 뭐야, 시장 좋은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는 거? 오, 이게 뭐 맞추는 줄 알고 주시는 거 아니야? 진짜. 아, 뭐 주는 줄 알고? 뭐 주는 줄 알고. 무료로. 되게 멋있으세요. 아, 정말요? 그럼요. 이미지 괜찮아요? 생활하시고 이게. 놀러 오세요. 아, 티가 쓰지 마시고.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주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쓰셨어요? 네, 이제 저 요리도 저랑 좋아하고.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성함 어떻게 돼요? 어? 성함이? 김세진. 안녕하세요. 사인회 받으러 오세요. 네, 사인회 받으러 오세요. 저희 사인 한번 받으러 오시면 안 될까요? 진짜 지금밖에 오시면 안 될까요? 지금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저희 지금 사인 한번 받으시면 안 돼요? 요리사가 요리를 해야 되는데. 맞아. 호객행위를 하네요, 호객행위. 야, 미인다, 미로 입간판으로. 지금부터 시간이 없어. 호객행위를 해요. 근데 저 셰프님들이 훈훈해가지고 간다, 얘기 들어준다. 네, 지선 셰프님은 이제 직원들 저 모객하고 있었던 걸 알았어요? 아, 몰랐어요. 굳이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아, 알아서 오실 텐데. 배너 간판으로 밀었어요, 아까. 가라고요. 아, 이렇게 밀더라고요. 저는 밀었어요. 밀었어요, 배너 간판으로. 아, 그러니까 우리 셰프님 초라하지 않게. 아, 줄 좀 쓰게 하려고. 그래, 직원들이 그렇지. 저런 노력을 했습니다. 저런 직원이 어딨니? 보너스 나가야 돼요. 그럼. 절대. 아. 그런 얘기. 안녕하세요. 저 거의 장난이 되게 많이 봤어요. 어떠세요? 아니, 그건 뭐 당연한 거고. 최근에 요리 대결도 봤고. 아,
그 박명수 씨랑 같이 그 요리하는 것도 봤는데. 아, 진짜요? 저 평소 이미지 어때요? 아, 다들 얘기를 못하죠. 팬조차도. 괜찮아요.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직원들한테 조금 못되게 굽는 약간 그런 점이 좀 많이 나오긴 하지만. 직원들이 잘하면 제가. 아, 그것도 맞죠. 그 직원들이 잘해야지. 하지만 저는 알죠. 착하시다는. 그쵸, 맞아요. 직원들이 잘 못되게 하고 있어요, 지금. 맞아요. 조상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팬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게 처음이었는데. 팬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게 처음이었는데 생각보다 기분 좋고 얘기도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앞으로 더 많은 이런 기회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제 3회 팬사인은 코엑스에서 한번 해볼까요? 한편의 모노드라마. 혼자 모노드라마예요, 지금. 네. 아, 허영만 선생님도 두 번이나 방문하셨어요? 두 번이나 방문. 두 번은 진짜라는 얘기다. 찐인 거죠. 저희 그러면은 붕장어 구이랑 네. 붕장어 탕이랑 네. 그리고 간절이 무침 네. 이렇게 해서 저희 먹어볼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우령 자체가 특산물이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하는 메뉴 스타일 보고 우리만의 중식 스타일을 만들어서 대접하는 걸 하기 위해서 여기 온 거야. 그러니까 오늘 맛보는 건가요? 그치, 맛보고 여기 스타일을 배우는 거지. 잘 먹겠습니다. 잘 먹지 말고 공부를 하러 온 거야.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분은 왜 이렇게 마스카라를 한 거예요? 찰리 채플린 아니에요? 공연이 있나 봐요, 이제. 아니, 희원이가 저를 닮고 싶다고 해가지고. 롤모델이라 눈, 마스카라 한 거예요? 그래서 마스카라를 하기 시작했어요. 난 공연 마치고 내려올 수 있어요. 이야, 닮아가는구나. 네, 일반 민물장어보다 좀 더 이렇게 담백하고 기름기도 없고 약간 단맛이 난대요. 와, 상암으로 먹는 거 같아. 맛있겠다. 오. 죽인다. 이거 진짜 맛있어. 파김치, 와. 파친놈. 미치겠다. 저게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아, 이거 엄청 맛있지. 이 간장 해무침은 일반 해무침보다 약간 좀 더 꼬들꼬들해요. 꼬들꼬들하고 담백해요. 이야, 다 맛있겠다. 이제 처음 먹고 접하는 거니까 이제 사장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부터 네. 응용을 해야 돼요. 아까 깻잎하고 상추를 싸서 먹으라고 했잖아. 생강이랑 일단 마늘이랑 양념. 이거는 소금구이니까. 배고픈 관계 아니고 식사로 가신 것 같은데요. 그죠? 이게 다 공부예요. 배고파서 간 것 같은데. 식사로 함께 때우러 간 것 같은데. 아니요. 아, 미치겠다. 찰리 채플린 씨 드시는데요? 아, 배고파. 채플린 씨 맛있게 드시는데. 예. 냄새 안 나는 날 수도 있잖아요. 공장어가. 못 먹는 사람들. 이어가 아니 냄새도 안 나고. 양념이 덧대어져 있어. 누가 더 잘 먹을까? 다른 것도 먹어봐. 네. 일단 탕류는 국물부터 먹어봐야 돼. 딱 들고 냄새를 맡아주고 불어서 마셔봐야 돼. 국물이 찐 게 아니고 뼈육수. 엄청 시원하다. 와, 안 자극적. 와, 씨. 밥 하나 시킬까요? 사실 저희 밥 세 개만 이제. 오, 이 파김치가 진짜 맛있는데요, 이거? 김장을 얹어서 이 위에 묵은지, 이 파를. 파를 묵은지 어서. 가서. 예, 저렇게 먹어야지. 궁정어가 완전 녹아서 사라져. 부드럽죠. 국물에 살짝 젖혀서. 예, 저렇게. 아우. 저렇게 먹고 싶은 거죠? 예. 아, 진짜 라인을 심하게 그리셨네. 매콤하죠? 엄청 무섭다. 자, 이렇게 간장 김치 먹을 때는 이렇게 해서 그냥 딱 먹어보고. 맞아. 저는 야채랑 같이 먹어야 되죠. 일단 음식이 전체적으로 자극적이지 않아서 다. 네, 감사합니다. 야, 밥 없으면 안 돼요. 어우, 맛있겠다. 소금구이. 아, 싸서 이렇게 맛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뭐 맛있는 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네. 아니, 저 맛 표현을 좀 해줘요. 진짜 먹기만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하세요. 사장님이 직접 잡은 붕장어를 꺼내서 네. 맑은 물에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근데 파김치 같은 것도 좀 뭐 어디 뭐
무슨 바닷바람을 맞고 자란 이런 얘기 하시면 되는데 죄송한데 너무 하나만 한 얘기 아니에요? 바닷바람을 맞고 자란 사장님이 잡은 거지 누가 잡겠습니까? 그를 예. 사모님이 잡을 수도 있잖아요. 니네 연수 낸 거 봤어? 어머 연수 낸 거야? 최근에 너무 바빴어 오빠 바쁜 거 따지면 내가 더 바쁘지 내 방송을 봤어야지 그러지 않아? 오늘 집에 가서 다들 내가 나온 거 다 돌려서 봐 네 알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지 저분들 리포터를 안 할 건데 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분들은 리포터를 안 하고 셰프란 말이에요 근데 왜 리포터를 아니, 배우냐고 근데 마스카라는 분은 약간 욕심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분, 네. 저분 나가면서 판토마임 해야 되니까 판토마임 요즘에도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저 옛날에 했었거든요. 와. 기본이에요, 이게. 역시 옛날 코미디. 현무는 이런 걸 안 했기 때문에 네. 기본이 없는 거예요. 아나운서가 이걸 못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개그맨은 판토마임부터 시작해요. 기본적으로 하죠. 오. 이야. 오. 이 누나가 더 잘하네. 뭐라고요? 오. 아, 나 진짜. 아, 진짜 오빠. 우리도 아, 다 기본적으로 하지, 우리는. 이거 뭐 하는 거야. 얼굴 표정이 봐. 얼굴 표정이 앞에 유리가 있는 것이 이렇게 해줘, 이렇게. 이렇게. 아, 근데 안 되겠네요. 네, 3주간 훈련이 있으니까 한번 배우러 오세요. 네. 제가 사장님께 좀 뭐 여쭤볼 게 많아가지고. 네. 뭐 파김치 넣고 하는 이런 메뉴 다 개발하신 거예요? 네, 이거는 저희 아버지가 옛날부터 항상 우리 집에서 어머니는 이렇게 해주셨다, 이렇게 yeah. 해주셨다 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걸 바탕으로 이거를 체계적으로 메뉴화 시켜서 아, 팔아보자 좋아. 해가지고 이제. 근데 진짜 됐습니다. 저 음식점 하나 때문에 보령을 내려간다니까요, 정말. 그렇죠. 네. 그게 미슐랭이잖아. 음식 너무 맛있어요. 아, 그러세요? 네. 입맛에 잘 맞아요. 입맛, 예, 하나하나가 너무 담백하고 너무 깔끔하고 아, 완전 예. 감동받았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너무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며칠에 어느 정도 되세요? 아! 아, 이거 너무 직접적으로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 얘기해 줄까? 안 해줄 것 같은데?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400, 500 정도 팔고요. 네. 평일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뭐 200에서 뭐 300선 팔고 있어요. 근데 난 1억 이상 되네. 그렇죠. 그러면 그 정도면 붕장어가 몇 개나 팔리는 거예요? 주말에는 한 뭐 100kg 정도 쓰고요. 와, 100kg면은 250마리 정도. 네. 평일 합쳐서 100kg 정도 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직원들하고 같이 왔는데 그래도 비법 하나 좀 배울 수 있을까요? 비법 하나 좀 배울 수 있을까요? 어, 귀여운 척했다, 금방. 역효과인데요. 아니, 뜬금없이 와서 뭔데 비법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판토마임을 알려주겠으니 너희도 좀 뭘 대달라 이렇게 네, 얘기를 해야지. 그래도 직원들하고 왔는데 하나 정도는 배워야죠. 어? 아, 고민하신다. 비법. 김장어는 어떻게 해야지 맛있다? 어떻게 뭐 특별한 뭐 비법 같은 소스? 뭐 이런 느낌? 비법은 다 알려주는 거지. 특별한 소스. 사실 저희는 어? 저희는? 특별한 건 없고 신선하게 제공해 드리는 게 비법이긴 한데. 잘 비켜가셨습니다. 나이스 디펜스. 네. 그럼 탕은요? 탕 진짜 맛있어요. 자, 저기 양념장을 알려달라는 건데. 아니 누가 알려주냐고 뜬금없이 붕장어를 많이 손질하다 보니까 이 붕장어 뼈가 엄청 나와요 붕장어 육수를 베이스로 해서 그래, 이게 다 만들고 있습니다 파김치가 맛있어야 이제 탕도 아, 맛있는데 그쵸. 봄이나 가을쯤 이제 파가 쪽파가 이제 대가리가 굵어져서 나올 때쯤에 많이 담궈두고 숙성을 시키고 아 그럼 하나 한 가지 더 지금도 이 양념 소스가 너무 맛있대요 양념 소스 비법을 좀 알려달라고 하는데 네. 알려줄 수 있으시죠? 아니 뭐 통장 비밀번호 알려달라는 거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안 알려줄 것 같은데? 시원한 맛을 내려고 무를 갈아서 양념장에 넣고 이제 숙성을 시켜요. 아, 네. 그럼 무가 네 기본은 네. 그냥 장어 뼈고. 네. 와, 잘 알려주네.